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연휴도 끝이 나고 이번 이제 2023년도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또잘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일주일도 힘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영상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들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가격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관점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거시경제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암호화폐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비트코인은요, 그 전날 하락분들을 거의 만회를 하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3.6K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패턴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 삼각수렴 패턴으로 지금 변경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자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상승 삼각수렴 패턴의 끝에서는 상승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걸로 이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바로 직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패턴인데요. 그런데 이때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가까워졌다 보니까 이걸 기술적인 분석상으로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1.1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0.12%로 좀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렇게 녹색이 짙게 들어온 코인들이 5% 이상 상승을 한 프로젝트들인데요. 자, 보시면은 솔라나는 계속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XRP가 간만에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2%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올리면서 지금 밀어 올리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 구간들을 어떤 지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자본의 어떤 이동들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이루면서 계속해서 알트코인으로 펌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크게 반등하는 요인들은 아마 현물 ETF 이슈가 가장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두 계단 하락해서 71입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자, 이런 부분들은 이 CBD 차트의 파이어 차트만 보셔도 조금 확인이 되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44.5K 부근 그리고 45K 부근의 이 매도벽이 굉장히 여전히 짙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다 촘촘하게 지금 매도벽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들이 절대로 이 구간 위로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지금 이 매수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요 구간까지 계속 홀딩을 하다가 여기서 물량을 소폭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크게 하락한 구간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작용한 어떤 주체들은 이두 번째 보라색 고래와 이 빨간색 고래가 가장 물량들을 많이 던져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반등을 이끈 것도 요두 개의 고래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부터는 빨간색 고래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입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 구간에서는 또이 보라색 고래가 여기서부터 물량을 넣으면서 가격의 반등을 함께 이끄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다시 시장에 언제 유입이 될 것인지, 진입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가격 구간에서 지금 횡보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연말에 더 많은 상승들을 또 기대하고 계시고, 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12월 달에, 지금까지 이제 올린 퍼포먼스만 해도 15.89%이기 때문에 이미 뭐, 산타랠리는 왔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마감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들을 보시면은 3개월 연속으로 지금 상승세로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2020년 당시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사이클상의 흐름들이 2020년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2024년 내년에는 더큰 상승 랠리가 올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트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펀더멘탈들이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는요, 전체적인 사이클 상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펀더멘탈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 유입의 어떤 단계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큰 물량으로 지금 자본이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한달 동안에 꾸준히 유입이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금액이 현재 242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요. 한화로 환산하면은 누적 금액이 한 31조 정도가 꾸준히 유입된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요, 2021년 12월 이 불장이 있었던 그 당시 이후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채 표시가 되지 않지만 바로 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1년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량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물량들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들이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보시면은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장이 아직 오지 않았고 왔더라도 굉장히 초입에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시그널인데 요걸 이제 다른 지표로 봤을 때 라이브 라인리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활성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죠? 이 활성 지표가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이나 자산에 발생하는 트랜잭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얘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쥐고 있는 어떤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그대로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앞서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보유량과는 반대 움직임으로 시그널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죠. 계속해서 장기 보유자들은 물량을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활성 지수가 굉장히 상승할 때 어떻게 될까요? 네, 역시나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어떤 보유자들의 굳건함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채굴 난이도는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랠리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한번 하락했던 이 구간은 네,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을 때이 채굴장들이 미국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로 이동하는 그 구간 동안에 해시레이트가 급락했던 것이고요. 그 외의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크게 하락할 때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상승 구간이 바로 전 불장 나왔던 거는 이 중국이 중간에서 굉장히 회방을 놓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해시 가격 자체는 꾸준히 하락을 해온 겁니다. 그만큼 채굴자들은 채굴 수익을 얻기에 더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채굴 난이도가 상승하고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이 채굴자들이 불리시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역사적으로 2014년, 18년, 22년이 바로 이 바닥 구간이었죠. 이때가 이제 크립토 윈터 구간이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일어나냐면은 장기 홀더들은 그 구간에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녹색으로 표시된 요 구간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워 담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때가 바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가격이 하락한 구간에서 매집을 해온 거죠. 그리고 나서 크립토 윈터 구간이 지나면 이렇게 완만하게 매집을 이어가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들 이제 장기 홀더들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나면은 그때가 바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는 구간들, 그리고 이제 완연하게 이제 매수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암호화폐 상승 주기에서는 상승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1억 달러 이상이 순유입으로 다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11주 연속으로 순유입을 하다가 지금 순유출이 지난주에 한번 일어났는데 다시 유입으로 전환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입된 거는 비트코인이었고요. 8,76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790만 달러,
그리고 솔라나에도 600만 달러 이상이 순유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어떤 디지털 자산 상품에서 유입되는 자본의 양 자체가 이 시가총액 대비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솔라나가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순유출이 일어난 코인은 아발란체와 라이트코인이 지금 자본 유출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플레이어들마다 뭔가 다 목표가 다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떤 플레이어들은 장기적으로 이 물량을 모아나간다면은, 어떤 플레이어들은 빠르게 단기 차익 실현을 하거나 다른 투자 전략들을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CME에서 헤지 펀드에서는 계속해서 이숏 물량들, 숏 포지션을 늘려나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물량이요. 지금 에셋 매니저 기관의 자산 관리자들의 어떤 롱 포지션 물량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숏 포지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격의 하락에 베팅하는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상승의 어떤 추세들이 정말 속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도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전망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시스템위에 따르면요, 러시아가 2024년에 드디어 비트코인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의 합법화를 지금 러시아가 추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어떤 문서에 기반한 것이고요.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채굴 및 유통에 관여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를 규제하기 원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금을 납부할 준비도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상반기 안에 입법이 법으로 채택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채택이나 어떤 도입들이 더 빨라지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러시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차기 비트코인 현물 ETF 허브로 홍콩이 꼽히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에서 이렇게 개방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배후에 중국의 어떤 입김들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면은 디지털 자산업계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분명하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는 아시아 최초 지역이 될수 있고, 미국이 이미 수많은 재반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홍콩이 이거를 쉽게 뒤따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업계 중심이 동해 서양에서 다시 동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 홍콩, 일본이 내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지금 현물 ETF 승인 시기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렉 기자가 포스팅을 했는데, 미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수정 마감일을 12월 29일로 확정을 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29일까지 S1 수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만 1차 심사를 진행을 한다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게, 인카인드, 그러니까 현물 상환 방식으로 진행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신청서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SEC가 아마 이제 거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인카인드가 아니라 지금 캐시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미 블랙락이나 아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제출한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벤처 투자의 거물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팀 드레이퍼가 비트코인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이었고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데, 비트코인도 이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비트코인의 어떤 생태계들이 더 확장이 되는 현재 상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 중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25만 달러는 한화로 환산했을 때는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전망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요 구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축적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각추론 패턴의 끝자락에서 뭔가 움직임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가격은 지지부진하지만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추세들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미결제 약정이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선물 시장의 어떤 참여도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향후에 급격한 가격 변동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코인베이스의 현물 거래는 계속해서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매수 투자자들이 현물로 꾸준히 지금 투자를 이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어떤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펀딩이 거의 리셋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시장이 현재 중립적인 상태로 가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태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립이고 상승이고 이거는 이제 하락하고 있는 전체적인 패턴들로 봤을 때는 이 시장 자체의 어떤 상승 추세들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적을 거쳐서 이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상승전에 어떤 더 낮은 가격대를 한번더 찍고 가는 어떤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이 패널 안에서 지금 하락 횡보의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채널의 하단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다시 지금 일시적으로 상방을 이탈하는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빨간색이 단순 100시간 이동 평균선에 해당이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잠시 일시적으로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추세들이 더 힘을 얻으면은 요 구간들을 다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탈해서 이 구간에서 하회를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까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이나 지지 구간을 살펴보면은 요 구간에서 지금 43.5K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방으로 이탈하더라도 42K를 지켜내는 것이 또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어떤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이제 지켜내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힘을 얻고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그 중요한 저항 구간들, 43.3과 43.7K 구간들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추세적으로 좀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45K를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다지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의 어떤 전환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48K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아마도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와서 크게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올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건 톰 베이즈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 피보나치 되돌림 61.8%까지 상승을 해서 아마도 여기서 48K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피보나치 38.2% 구간까지 하락을 해서 아마도 35K에서 36K까지는 한번 조정을 겪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불리시한 관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중요한 채널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저항 영역을 통과하는 어떤 시그널이 지금 포착이 됐고요. 지금 OBV 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중요한 구간에서 저항선을 지금 통과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TSI 지표도 지금 골든크로스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봐서 지금 전반적인 어떤 지표들의 움직임들은요, 강세 쪽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는 거를 반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볼텍스 인덱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한 이후에 대세 상승장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다라는 건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정도가 짙어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월봉 차트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늘 불리시한 관점을 소개해 주는 분인데요. 타디 그레이드라고 하는 분석가는 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이제 상승 추세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표 가격은 49K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좀 비슷한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5K 요 구간들을 뚫어내고 나면은 좀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은 목표 가격이 단기적으로 48에서 지금 49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조정이 나온다라는 의견들도 또 충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최고의 가격은 43K에 머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주장들을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디블이라고 하는 분석가는요, 본인이 43K에서 공매도를 추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엘리오트 파동 C파로 이제 계속해서 더 하락 추세도 이어질 수 있다. 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트코인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어떤 역사적으로 저항 구간들을 통과할 때마다 굉장히 급격한 상승들을 이루어져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저항 구간들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알트코인들도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요. 지금 솔라나가 가장 지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솔라나의 글로벌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추월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보다 지금 솔라나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솔라나의 네트워크 활성 주소도요, 11월 수치보다도 지금 50% 증가를 하면서 급격하게 지금 상승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에 설정된 지금 1,520만 개까지 넘어서면서 거침없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불리시한 의견들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디스 애널리스트가요, 이더리움이 전통 인프라와 연결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은 3,4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